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에는 노래하는 젊은 철학자 이찬원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이찬원님 성지하면요, 대구 찬스 카페를 영순위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야막창 1순위, 그리고 온돌빵, 그리고 남도횟집, 그리고 국일 따로 국밥집, 그리고 봉평 메밀 막국수, 그리고 느낌표님이 하시는 벚꽃 나들 버섯집, 그리고 치킨도 뭐 제 입장에서는 노량진점이 아주 셉니다. 네, 그리고 우리 승희씨 어머님이 한 봉평 메밀 막국수. 자, 원래는 제가요 이 녹화를 토요일날 따놨는데 제가 다른 걸 먼저 올려드리려고 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에 있는 온돌빵 사장님은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대구 온돌빵은 또 어떤 찬스님이 찾아오셨는지, 자, 한번 우리 온돌빵의 사장님 만나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대구의 성지 온돌빵 사장님 아니십니까? 반갑습니다, 교수님. 자, 안 그래도 뭐 오늘 또 우리 청주 콘서트가 진행되는데요. 네네. 먼저 우리 청주 콘서트 참여하는 우리 이찬원님, 한 말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찬원 씨, 여지까지도 멋지게 했는데 이 코로나 사태에 이번 청주도 멋지게 힘내서 공연 잘해 주세요. 네, 아무래도 뭐그 유에라 프로젝트나 쇼플레이 측에서 이제 공지는 했지만서도요, 네네. 요번 공연 이후에는 전부 이제 잠정 연기나 잠정 취소가 됐거든요. 응, 아쉽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요번 청주 콘서트가 이 7, 8월에 또 마지막이 혹시라도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네. 찬스 분들에게도 이렇게 오늘 코로나19 잘 거리 예방하라고 좀 한마디 또 해주세요. 네, 찬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죠? 언제나 그 불안 속에서도 희망은 있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이찬원 씨 노래 들으면서 하루하루 멋지게 보냅시다. 네, 아유, 항상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대구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직 대구는 번지거나 큰 문제가 없는 네. 10명에서 20명 안으로 있어서 큰 문제는 없는데, 네네네네. 아마 이게 서울발 코로나가 점점 이제 대구로 내려오지 않을까 그런 불안은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서울이 워낙 저기 인구 과밀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또 주말에 이동하면은 충분히 또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대구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니까 그 네네네네. 원정 내려오시죠. 요즘 대구가 중심지가 동성로인데 네네네네. 거기 이제 그 클럽이 전부 외지에서 내려와서 저희들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기는 이제 뭐 서울 경기는 전부 지금 차단이 됐는데 네. 아무래도 비수도권이고 물론 이제 대구도 워낙 광역시고 사람이 많지만서도 거기는 아직까지는 그런 건 없나 보네요. 네네. 현재는 자, 괜찮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우리 지난 사실은 우리 대구 콘서트에서부터 뭐 서울 콘서트 다양하게 광주 콘서트까지 진행을 했잖아요. 네네. 역시 우리 또 대구를 찾는 우리 찬스 여러분들, 우리 온돌방에는 꼭 들리시잖아요. 네. 우리 또 온돌빵의 한정식이 제가 할땐 요즘 딱 맞는 건강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네네. 지난 며칠 전에는 한 이틀 전이구나. 그 찬스 카페 분 중에서 서울 분들이 저희 집에서 먹었던 콩잎 김치 그게 먹고 싶은데 한 자랍니다. 한자 어머니가 아, 아무래도 그거 병을 앓고 계시구나. 그것만 먹고 싶다면서 자제분을 보내서 도저히 그안 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모두 택배로 이제 부쳐줬는데. 맛있게 드시기를 기다리고, 그분도 찬스랍니다. 아유, 그러니까 예. 우리 찬스 분들이 온돌빵에 대한 사랑도 대단하고, 우리 또 온돌빵 사장님은 또 이찬원님 팬으로서 또 열렬히 응원하고요. 그럼요. 전 직원들이, 찬원 씨 그날 뜨는 유튜브 보고, 격려하고, 댓글 달고, 모두 마음으로, 그리고 직접 열심히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지금도 이제 이 방송 화면을 보잖아요. 네네. 아니, 찬원 씨는 솔직히 26살이면은 그 나물 네. 종류도 모를 텐데, 아니, 어쩌면 그렇게 박학다식하게 모든 걸 척척척 맞춰줘서, 네. 대단하죠. 대단해요. 네. 정말 대단한 게, 우리 모두 하는 말, 그냥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지적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순발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나. 참 보기 좋죠. 네. 그러니까 그날 참여했던 우리 선생님께서도 우리 허 선생님께서도 야, 허영만 선생님이 사실은 웬만하면 칭찬 잘하는데 아니 어떻게 젊은 친구가 그런 걸다 아냐라고 했잖아요. 그럼요. 모르는 음식이 없고, 다 알더라고, 그때그때 그때 말하는 게. 그러니까 잘 자랐죠. 그 부모님들, 자제분 정말 잘 키웠다고 우리 모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온돌방 사장님도 사실은 허영만 선생님 못지않게 왜냐면 네. 그곳에서 꽤 오래 장사를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젊은 친구들은 아 맛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아무리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해도 그 나물에 대해서 다알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럼요. 그런 걸 보고 딱 어떤 걸 느끼신 거예요? 바로 아는 걸 보고, 그냥, 함부로 큰 사람이 아니다. 깊이가 굉장히 있다. 음식에 대해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 나이에 아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하나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날. 아, 그래서 아주, 미래에 큰, 진짜,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어도, 지금 뭐 음악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기가 막히잖아. 그러나 작은 그런 음식 분야도 섬세하고 이러면은 뭘 갖다 놔도 못할 게 없겠죠, 찬원 씨는. 그러니까 네. 음악을 잘하는 찬원 씨는 박학다식해서 네. 건강식단도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끝맺음을 맺어도 되겠네요. 그럼요, 완벽하죠. 건강식단도 완벽하고, 옛 음식에 대한 조예도 깊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이찬원 씨가 이제 다시 또 이제 그 청주 얘기로 돌아가자면요. 네. 이제 요번 주에는 토요일과 일요일 또 요번 콘서트 사회가 제가 봤을 땐이 탑식스가 같이 하는 마지막 콘서트도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네. 찬원 씨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응원의 메시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찬원 씨, 늘 찬원 씨,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한마디로 사랑하죠, 정말로. 모두 사랑하고 있답니다. 또 찬원 씨가 주는 그 엄청난 빛이라 그러죠, 빛. 사람에게 주는 따뜻한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한테 다그 마음 깊이 새겨져 있답니다. 찬원 씨는 단순하게 노래한다고 생각하는지는 몰라도 찬원 씨 한마디 한마디 찡긋 웃는 모습 하나하나 우리 모두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다는 거 아시고 언제나 건강하시고 멋진 정말 대한민국을 밝히는 그런 사람이 돼주세요. 네. 그러니까 찬원 씨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또 예. 나눔과 행복, 희망이 자꾸 퍼져가는 거죠. 그럼요. 특히 우리 그럼요. 마지막으로 이제 온돌방 사장님이 또 이렇게 전화를 바쁘신데도 받아주셨으니까. 근데 네. 우리 찬스 여러분들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코로나19 백신을 네. 1차 또는 2차를 다 접종하신 분들이 네, 거의 많으시더라고요. 1차가 완료됐죠. 네. 그리고 또 거기 가면은 워낙 코로나에 대한 예방 접수를 잘하기 때문에 우리 네. 온돌방을 찾는 또 찬스 여러분들에게 또 네. 많이들 오시라고 또 한마디 해주세요. 네. 찬원 씨를 사랑하는 찬스 여러분, 행여 대구를 지나치다가 온돌방에 오시면은 저희들은 한눈에 찬스 분이라는 걸다 알고 있답니다. 이제는 오시면 반갑게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 자, 언제나 네. 예, 함께 말씀하세요. 찬원 씨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있다는 거 아시고 한번 들러주세요. 네, 그럼 마지막 멘트는 네. 우리 사장님께서 찬원 씨 대구 온돌방이 청주 콘서트 응원합니다. 한 말씀 크게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이찬원 씨, 대구 온돌방이 찬원님을 크게 응원합니다. 전혀 망설임 없이 자기의 기량을 뽐내주세요. 찬원 씨 파이팅! 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네, 전에 또 건강하세요. 방송 영상이라서 제가 또 홍보해서 또 보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박 나세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사장님 바쁜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찬원님 노래 듣고 스밍하고 총공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찬원님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찬원님만 최고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이찬원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스 한분한분한분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찬원 최고, 찬스팬 카페 여러분 최고, 온돌방 대박 나세요.